류진열 씨? 너 지금 쿠바에서 다녀오시나 봐요. 아니야, 이거 김재훈이랑 가방 같은 거야. 누구? 김재훈, 이재훈. 이재훈. 아. 이거 뭐 딱 이러니까 세계여행 갔을 때 그 패션이잖아. 여기에 훌룩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맞아. 뭐 이렇게 짐이 많아요? 응? 짐덩어리 진짜. 아니야, 이건 써보면 알 거야. 맞아, 나 좋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에서 써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좀 요즘에 또 이거 짐 싸느라 무리를 하니까 저녁에 잘 때마다 허리가 아프더라고. 응.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희는 오늘 10시 55분 차였나? 아, 10시 55분. 차가 아니라 55분 비행기로. 부카레슈티를 루마니아에서도 부카레슈티를 향하는 비행을 타게 되는데 경유지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바르샤바 영어 발음이 바르샤바가 아니더라고. 그럼 뭐야? W로 시작하는 거였어. 와르샤바? 마르샤바. 모르겠어. 찾아봐야겠어. 아무튼 거기에서 8시간 경유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도착해서 많아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진짜 가는 건가? 우리가 잠만 좀 자고 나면 유럽에 있는 건가? 아직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확대하지 말아요. 유럽은 자주 가셨는데 네. 그 전에 갔을 때와 지금의 뭔가 기분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고 지금은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여전히 가볍다 아니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요? 적당히 한 이 가방의 무게 같고 가방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14kg 우리 세계여행 떠났을 때 딱 그 가방 무게네요? 아니요 우리 세계여행 떠났을 때 거의 20kg 가까이 됐어 20kg 가까이 채워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가방 따로 했었죠 13kg, 18kg 뭐 이 정도 했어. 내가 18kg였어. 네. 이민 가는 사람의 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많은 짐을 보냈죠. 7상자 보냈어요. 7상자인가? 8상자 아니고? 7상자. 다 합혀서? 6상자 박스를 샀고 그 거기에 밥솥 하나. 밥솥까지 맞아요. 가서 밥 맛있게 해 먹읍시다. 네. 안녕. 안녕. 양념. 양념. 왜 이쁘기만 하고? 방금 너무 어벙한 표정이야. 유리야, 내 승모랑 같이 루마니아 갈까? 싫어. 나중에 승모랑 같이 놀이터 갈까? 나중에 승모랑 같이 놀이터 가자. 그네 재밌는데. 유리 안녕 안 할 거야 유리? 부끄러워? 빠진다. 왜 나도 아메리칸도 하는데. 너 아메리카노 했어? 아니 아메리카노 따뜻해 야 너무 맛있겠다 누락됐대